루트로닉을 꼽아주셨네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력이 나오네요. 그래도. 네, 맞아요. 네. 워낙에 이제 빠질 때까지 빠졌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시장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뭐 조정폭도 사실상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예. 적절한 조정을 주면서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자리, 121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평선,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 간의 괴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21선 살짝 붕괴시키는 듯 보였지만 그 다음부터 연속적으로 3일 양봉 내주면서 일단은 다시금 121선 위쪽으로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빠지면은 이제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예. 이 종목들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투자 동향을 화면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은 투신 쪽에서 보면 연기금은 그 전에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예. 가장 주요하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투신 쪽에서 5월 10일부터 거의 계속 싸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질 때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선 또 누가 사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핑퐁 장세를 펼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단순히 테마라고 보기에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네. 업종입니다. 굉장히 어떤 코로나 리오프닝 효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요. 일단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충성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선진 글로벌 시장이 침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예. 소비력 자체가 어떤 선진 시장과 약간의 후진국, 이머징 마켓 이런 쪽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방문했을 때에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선진 시장, 특히나 미주 쪽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잘 나온 부분도 있고 네. 그 최근 들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양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도 짚어지고 있는데 오르고 있어요. 네. 자,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그렇죠. 매수 네. 시점을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121선 예. 위쪽에서 그렇게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놓치신 분들, 그 밑에서 이제 못 사신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부터도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외국인들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21선 부근 한 21,800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시점으로요. 예. 그 정도 부근까지 만약에 떨어져 준다라고 했을 때는 땡큐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 한 29,000원대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